꾸준함의 재능이 가장 큰 재능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진짜 재능인 것 같아. 그리고 꾸준하면 대부분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 특정 분야에서 꾸준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로 뭘 해요. 아, 맞아요. 뭘 해도 해요. 그 꾸준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살면서 무언가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꾸준함이라는 건 진짜 무시무시한 거고 그 무시무시하죠. 꾸준함이 쌓였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맞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걸 잘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은 반복 숙달이잖아요. 맞아요. 예, 반복 숙달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있어요. 재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타고나기 때문에 그 재능이 그 반복 숙달에 부스트를 걸어줄 수는 있으나 아무리 큰 재능을 타고난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활용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면 맞아요. 발현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되게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을 좀 여러 번 하는 편? 아, 맞다. 그거 했어야지 하고 다시 좀 찔끔하다가. 또 찔끔하다 놓고 찔끔하다 놓고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장기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꾸준했던 것 같은 정도? 뭔지 알죠? 3이라고 놨다가 잊어먹었다가 또 생각나면 3일 했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 찔끔찔끔 쌓이는 꾸준함으로 버티는 거. 야, 그것도 진짜 꾸준하다. 자, 오늘도 꾸준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J45 같이 할 건데요. J45 배너 모델이죠. 1942 배너 모델인데, 배너 여러분들 현수막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 여기. 현수막 때문에 배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깁슨만 충분히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충분히 좋은 기타는 깁슨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전후에 재료 모자라고 수급 안 되고 이럴 때도 깁슨은 그때도 퀄리티 컨트롤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해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열악해도 진짜 좋은 건 깁슨밖에 없어. 이런 42년이니까. 거. 그렇죠. 그래서 1942 배너 J45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죠. 좋은 기타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자부심이 담긴 그런 배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너를 지금 예전에 했었던 걸좀 가져왔는데 1942 배너 서던 점보 584만원짜리 2020년에 했던 거 이거 8.5 8.5 나왔었고요. 유화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다. 은퇴한 영웅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1942 배너 J45 모델이 있었어요. 560만원 이것도 2020년에 한 모델인데요. 통찰력을 가진 주유 그때 우리가 이제 막 캐릭터에 막 이렇게 할 맞아, 때 맞아, 맞아. 주였고 저는 깁슨의 밸런스 명당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했던 이 J40 이거는 J1942 배너 써던 점 보고 얘는 이제 J45 이런 같은 모델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우리 비교 시험 싸움 붙이는 거 했었을 때 히스토릭 1942 배너 J45랑 배너 써던 점보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명음 씨는 그 J45에다가 오프로드 그리고 서던 점보에다가 SUV 패밀리카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J45를 현역 특수부대 교육대장 그리고 서던 점보를 은퇴한 전쟁 영웅 이래서 이제 이런 한줄 평들이 나왔던 맞아, 맞아. 겁니다. 오늘은 이제 J45니까 좀더 오프로드나 현역 쪽에 가까운 좀 그렇죠. 그런 어떤 좀 맹렬한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707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는 1.73kg. 두께는 118mm. 구프렛 뒷둘레는 80mm. 라운드 숄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서멀레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지구판. 그리고 씬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피니쉬를 보실 수가 있어요. 히스토릭 마호가니 넥이고요. 스트랩 오픈백, 크림 버튼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43.81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렉탱글 오픈 슬롯 브릿지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죠.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사 서사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약간 살짝 소름 돋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때 45를 뭐 현역 특수부대 교육계장이라고 했었고 서던 전보를 은퇴한 전쟁 영웅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이것과 이것의 중간 느낌. 특수부대 교육대장인데 전쟁 영웅이 돼서 은퇴하기 직전이야. 현역 전쟁 영웅 뭔지 알겠어요? 아,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탑건 매버릭 같은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딱 매버릭의 느낌이야, 지금 이게. 와, 그리고 진짜 좋네. SUV 오프로드와 패밀리카였잖아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패밀리카 느낌이야. 뭔지 알겠죠? 전천은 약간 전천은.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그 용맹한 느낌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의 커리어가 쌓여가지고 깊이. 베테랑이 된 깊이감과 이게 같이 있는 느낌이 와 쉽지 않은데 사운드 진짜 좋죠. 진짜 좋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소리가 너무 멋있다. 와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지? 진짜 멋있는 중년미. 오, 네. 이게 약간 젊은 그런 어떤 꽃다운 청년한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중후한 매력. 와. 야 이거 진짜 멋있네요. 혹시 미스터 트롯 시즌 2 보세요? 아니요 저는 안 봐요. 아, 거기 미스터 트롯 시즌 2에 지금 굉장히 핫한 출연자가 있는데 김용필 씨라고 네. 이제 거의 쉬운이 가까운 40대 후반에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미스터 트롯에 도전을 하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되게 나이에 비해서 너무 멋있는데 그 어떤 그 중년의 어떤 그 깊이감과 거기에 이제 그 노래에 담겨 나오는 그런 소울과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그런 이 영건들과는 다른 아하. 진짜 짬바가 느껴지는 그 중후한 매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 멋있네요. 약간 중후한 매력. 네. 진짜 멋있다. 이런 거 쳐볼까요? 잘 어울리죠? 네. 이것도 잘 어울려 이런 것도. 중년의 위트랄까? 잘 어울리지. 저기 꼴보기 싫은 아재 개그 말고 진짜 중년의 위치. 진짜. 이 사운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어. 진짜 와. 와, 진짜 저렇게 멋있는데? 늙고 싶다라는 느낌의 아저씨를 만난 그런 느낌. 그리고 바다 냄새가 와. 아이 좋다. 멋있다. 아, 좋네요. 멋있네요. 네, 이거는 뭐 앰프 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저것 아주 막, 열심히 네, 막 치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지 않나요? 이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취향을 찾은 것 같아요. 뭐 역대급이다.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와, 좋네요. 취향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셋포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셋포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야, 이거 짠하다. 선셋 보사가 정말 어떤 영웅의 그런 그 은퇴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예, 이건... 평상시 같았으면 나이트 삼바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이트 삼바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거는 좋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댓글로 막 드립쳐 주시는 거 중에 아 선셋 보사든 나이트 삼바든 모닝 블루스든 일단 내놓으라고. 모닝 블루스.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모닝 블루스도. 모닝 블루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제45 중에서 이렇게까지 우와 하는 그런 기타가 있었나 싶은 그런 기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중후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딱 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했었던 J45와 그 서던 잠보의 그 중간 느낌 있죠? 네. J45가 현역 특수부대 교육대장 그리고 서던 잠보가 은퇴한 전쟁 영웅이라고 했었는데 현역에서 전쟁 영웅이 된 다음에 아직 은퇴하지 않은 현역 전쟁 영웅. 현역 전쟁 영웅. 네, 탑건 매버릭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전설의 레전드. 네. 전설의 레전드죠. 네, 한번 스쿼드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입니다. 80.5! 아~ 야,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허밍보드 좋다 좋다 하고 80.5 해갖고 탑10에 들어갔잖아요. 절대 탑10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절대 탑10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절대 탑10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근데 이제 브랜드별로 하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동점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모델로 올라갑니다. 허밍버드는 바로 밀리는 거야. 허밍버드는 탑10에 20분 동안 있었어요. 역대 가장 빠른 내 은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근데 공교롭게도 허밍버드 J45야. 허밍버드 J45. 와, 근데 진짜로 허밍버드랑 J45가 깁슨 매겨 살린다고 진짜 매겨 살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데자뷰가 느껴져갖고 2019년도에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맞아요. 2019년도에 저희가 J45 빈티지 모델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500만원대였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사운드를 저희에게 맞아요. 안겨줘서 9.5, 10이 나왔었어요. 10 나왔어요. 10. 네.
그때 명원 씨는 지금까지 제2-45 중 제일 좋습니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저는 이게 그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이상이거나 다시 봐야 하겠지만 그런 느낌인 거고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탐 역대 3위 안에 듭니다. 10.0을 드렸단 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만큼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제2-45였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와,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제2-45는 야 깁슨에서 그러니까 마호가니의 사실 어떻게 보면 허밍버드보단 제2-45가 조금 더 근본의 느낌은 있잖아.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뭐 허밍버드가 근본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상징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2-45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깁슨에서 한 대 딱 내 맘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걸 가져갈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80.5. 야 기가 막힙니다. 사실 저 가성비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근데 내릴까 고민한 건 아니고 올릴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하. 허밍버드가 떨어지는 게 맞아. 얘가 맞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 네, 45 제2-45 배너. 야 이거는 진짜. 근데 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16인가 17인가 이렇게 네. 적어놨구나. 그럼 얘가 올라가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게 최근 게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 사운드 점수가 높은 게 올라가야 한다. 아하. 제일 중요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942 배더 제2-45로 깁슨의 대표 선수가 정해졌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걸 깰 대표 선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스커드의 강한 브랜드 콜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자. 얘기 나온 김에 콜트는 지금 탑10에 콜트가 없어? 와 콜트가 없네 탑10에. 없어요. 콜트가 초반에 가성비로 탑10에 좀 있다가 맞아요. 지금 다 밀려 내려갔네요. 네. 콜트가 사운드에서 그거를 막 30점 중후반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콜트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상태로 하필이면 배너 제2-45 뒤에 붙어가지고 네, 콜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콜트가 우리 또 세환 쌤이 가래채흙 아하. 그리고 김광석 쌤이 또 금피팔 금피팔 맞아요. 이런 걸 사용하시면서 콜트 위상이 또 확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명인들이 좋아하는 기타 브랜드. 자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골드 패션입니다. 금열정 열정 금열정 네. 좋네요. 들고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꽤 높아요. 189만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이엔드 콜트 골드 패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